자, 다항식 나눗셈이야.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되어있다. 맞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되어있는데 A 플러스 B 나누기 M이라 되어있죠. A 플러스 B 나누기 M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풉니까? 쌤, 얘는요. A 플러스 B 나누기 M으로 나와있다는 말은 나누기는 곱하기를 바꾸고 역수치하면 이게 지금 곱하기 M분의 1 되죠. 그러면 분배협칭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고 있을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다항식과 다항식이 나눗셈인데 다항식과 다항식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다. 어떤 경우? x 4x 플러스 4 나누기 2x 플러스 6 배운 적이 없어요. 맞지? 자, 이거에 대해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러면 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막 밑에서 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이 말도 돼 있죠? 맞지? 쌤이 예로 들어줄 겁니다. 일단 형태부터 볼게요. 형태부터.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수 A를요, B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몫이 Q가 생겼고요. 얘랑 얘랑 곱하기 여기 이렇게 시킨다. 맞지? 맞나? 그리고 뭐예요? A에서 A 빼면 R 나옵니까? 이걸 보고 우리 뭐라 부르죠? 나머지라고 부르죠. 이거 검사식 혹시 됩니까? 초등학교 때 미친 듯이 했죠? 네. 뭐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 다음에 A 나온다. 맞나? 뭐랑? B랑 Q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 다음에 A 나온다. 맞죠? 자, 앞으로 고등학생 되면 Q는 뭐에? 일반적으로 몫을 Q라고 부르는 거야. 또 R은 나머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내가 앞으로 Q 몫이라고 얘기해주면서 하겠지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쌤, 어떤 나눗셈을 갖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잠깐 생각되는데요. 쌤이 한번 봐줄게요. 얘로 한번 봐줄게요.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쌤이 식 잠깐만 들어볼게요. 책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3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얘를 뭐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됐니? 자, 이렇게 나누래.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 뭡니까?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새로 생겨서 해봅시다. 할 수 있죠? 3x 제곱 식을 적을 수 있죠?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고요. 뭐로 나눴어요?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자, 나누는 방법은 일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쌤, 나누는 방법은요. 얘랑 얘 항상 최고차 나옵니다. 이 다항식의 최고차 얘죠. 맞지? 이 다항식의 최고차 얘지. 맞죠? 자, 최고차만 봐. 뒤에가 볼 것도 없어. 쌤, 얘가 얘로 바뀌려면 얼마가 곱해집니까? 3x 제곱 곱해주면 된다. 맞니? 3x 제곱 곱했더니 얼마 돼요? 여기 3x 제곱 곱하면 3x 3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제 뭐 하자? 빼자. 우리 다항식 나눗셈 할 때 빼잖아. 새로셈 할 때 원래 빼면 얼마 돼요? 없어져요. 이거는 무조건 없애려고 일부러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없애주면요 뺍니다. 4x 제곱 플러스 x죠. 맞죠? 이해됩니까? 원래 나눗셈 할 수 있겠죠. 원래 나눗셈은 빼고 나면 뒤에 한 개만 들어옵니다. 다 내놓는 거 아니야 원래?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뭐 한다? 자, 5번에는요 이제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잖아. 여기서 최고차항은 뭔데요? x. 여기서 최고차항은 4x 제곱. 얘가 이놈으로 바뀌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플러스 4x 곱하면 얼마 되죠?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됩니까? 또 빼자. 그럼 또 뺄게. 또 빼면요 얘 없어지죠? 빼면요 9x 마이너스 6이죠. 맞나? 이제 마무리 뭐만 하면 돼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 곱하면요 플러스 9. 맞니? 곱하면 얼마 돼요? 9x 마이너스 18 됩니까? 맞죠? 그럼 또 정리합시다. 빼면 얼마 돼요? 됐나? 아, 쌤, 그래서 얘는 뭐가? 몫이요? 됐나? 몫이 뭐가 나오고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고요. 나머지 R은요? 10이 됩니다. R 좋지만 나머지라고 봐야 지금.
맞죠? 엄청 귀찮죠? 맞죠? 자, 이런 기회보다 다항식 나눴어야 돼요. 그러면 쌤, 뭔가 이상하죠? 이거 아까 했던 건가? 이거 쌤 요거 보고 적었거든요? 어,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맞죠? 맞지? 자, 근데 쌤 그럼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걸 보면 되니까 맞지? 근데 이거를요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요? 식 다 듣지 말고요 개수 가지고만 푼대요. 자, 보세요. 원래 식은 이겁니다. 얘를 내려놓는 거. 알겠어요? 맞나? 자, 봅니다. 어떻게 한다?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고요. 쌤이 지금도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는 조립제법을 씁니다. 나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쓴다는 거겠죠? 되겠어? 자, 최곤이 한번 하겠습니다. 쌤, 세제법의 앞에 계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됐나? 자,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 했죠? 이거 0대계 보자. 이거 0대계 만드는 값이 뭐야? x 아니요, 아니요. 이거 0대계 하려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2. 그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알겠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본다.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쌤, 얘는요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요 더하고요. 알겠니?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생겼대 있어? 0이, 0이 있겠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더하고 얼마 나와요? 3. 얘는요 얘랑 얘랑 곱하면 1로 올라가요. 알겠니? 그럼 얼마 돼요? 6.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밑으로 더하면요 4.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곱해서 올라가면요? 아니, 8. 맞나? 네. 또 더하면요? 9. 맞니? 네. 또 곱하면요? 8. 이해 됩니까, 지금? 네. 얘 9였고, 곱해서 올라가면 18 됩니까? 네. 또 더하면요? 12. 12 나오나? 네.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 칸을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그어줘요. 이런 식으로. 알겠니? 마지막 칸만. 왜? 쌤, 요 자리는요, 나머지 자리고요. 됐니? 쌤, 요 자리는요, 몫의 자리. 당연히, 개수만 물었으니까, 개수만 나옵니다. 어떻게? 9, 4, 3이가. 맞나? 상수, 1차, 2차죠. 상수, 1차, 2차 계속 똑같이 나오나? 맞죠? 이렇게 푸는 것들 이게 훨씬 빠르고 쉽다. 자, 그럼 여기서 애들이 중요한 거. 자, 얘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의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조립제법의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기억나나 혹시? 조립제법의 한계점은요 단점이 있어요. 쌤, 그럼 이거 왜 배워? 이거를 풀 수 있는데 이거 왜 배우면 맞죠, 솔직히? 맞잖아. 얘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쌤. 이것만 알면 되는데. 다 알아야 돼요. 왜? 얘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요. 얘는 오직 나누는 값이 1차식으로만 나눌 수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누면요 못 써요. 이것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차로 나누고 얘는 1차이기 때문에 둘 다 상관하는 거지. 2차일 때는 얘로 풀어야 돼요. 1차일 때는 그러면 이걸로 푸는 게 맞고 2차일 때는 이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됐나?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조립제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쌤,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 이게 문제 제일 맞나요? 이거 봐. 이거 맞지? 네. 이거 어디서 보이니? 대통령이 이거. 자, 일단 봅니다. 문제점. 쌤 얘기해 볼게요. 쌤 아무거나 한번 적어볼게. 쌤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3x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까요? 얘 1차 맞니? 얘 2차지? 얘 3차지? 3차지? 이거 2차로 가자. 지금 간단하게 하겠지. 우리는 방법 말만 하니까. 이거 1차지? 1차로 저리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해볼까요? 최고차 얼마인데요? 자, 이거 3차로 해보자. 왜냐하면 너한테 지금 알려줄 게 또 하나 더 있거든. 문제점이라 하지 말고 틀리기 쉬운. 됐나? 자, 봐. 쌤, 얼마인데요? 얼마인데요? 0이에요. 2차 없다. 일단 틀리기 쉬운 거 첫 번째 잡았다 왔지. 이건 얼마 어렵나? 그 다음 쌤 이거 뭐 넣으면 돼요? 뭐 넣으면 돼? 내가 이거 0되는 값을 여기 집어넣었잖아. 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1 집어넣으면 돼요. 저리 좀 씁시다. 좀 빨리 갑니다. 내리면 2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5 따라온다. 따라오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쌤 이거 몫이 얼마예요? 상수 1차 2차 맞나? 나머지는요? 쌤 틀리기 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맞지? 근데 답은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을까요? 계산해서 흉 잡지 마세요. 계산은 만약에 틀렸다든가 그거 때문에 가격이 나왔겠지. 자 보세요. 쌤 난 20 몰라요. 20 몰라요. 검산해 봅시다. 검산. 검산해 보자. 뭐만 가지고 요것만 보고. 됐어요? 내가 검산을 한번 해볼게. 맞는지 틀린지 봐라. 쌤 얘는요 나는 이 조립제만 보고 식정다. 이게 모른다 우리는. 자 2x에 적어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요 뭐로 나눴어요? 1 집어넣어서 0되는 값. 누가 봐도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적죠. 1 집어넣으면 0되는 값. 네. 맞나? 근데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죠. 맞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정리해버리면 내가 지금 3을 더 나눠버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지금 원래 내가 이걸 봤을 때는 이거잖아. 맞죠? 3배를 더 나눠버렸단 말이야. 실제 문제는. 따라서 어떻게 되냐. 쌤 얘가 3이면요 앞에 지금 개수가 차이 나죠. 둘 다 1등을 해서 되는 건 얘는 3이 왜 되는지 안 맞지. 얘가 3으로 나왔으면요 몫은 3으로 더 나눠줘야 돼. 왜? 원래 거부터 3 이것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원래는 그럼 이 답은 누구 건데? 이거의 답이야. 이거의 답. 맞니? 근데 나는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 3배 더 크게 나눠줬지. 그래서 나오는 값도 3배 더 작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몫은요 실제로 이게 틀리고요 뭐라 적어야 돼? 3분의 2x 제곱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알겠니? 틀리기 쉬운 겁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쌤 뭐라고? 얘가 3이면요 여기에 전부 다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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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면 된다 이 말이야. 얘가 2면요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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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면 됩니다.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변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푼다 이 말입니다. 자 후두둑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뭡니까? 맞죠? 자 우리 조립제법도 아니까 1번은 조립제법으로 풀어볼까요? 내가 왜 조립제법으로 푸는지 아니? 조립제법이 쉬우니까 조립제법으로 푼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 잘 보면 알겠지만 나누는 값이 최고차 나누는 값의 x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1이 아닐 때는 아까 금방 했죠? 몫을 나눠줘야 돼요. 많이 틀리는 유형이죠? 해봅시다. 조립제법 바로 쓴다. 원래는 이거 지금 뭘로 써야 돼? 다항식 나눗셈으로 써보래. 문제에서는 아까처럼. 근데 난 그걸 안 쓸 거라고. 이것만 써도 충분하니까. 자 뭔데요? 4 마이너스 2 3입니까? 이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 보틀리면 안 되죠. 내려오면요 4 곱하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더하면요 마이너스 4 곱하면요 2 더하면요 5 따라서 쌤 몫은요 나머지는요 맞지? 적는데 나머지는 얼마야? 5입니다. 그러면 몫은 어떻게 적냐? 어? 쌤 이 앞에 뭐가 생겨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뭐로 나눠줘라? 2로 나눠준 값이 몫이야. 왜? 내가 더 크게 나눠줬거든. 20만 봤을 때는 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적냐면 20만 보고 적을 때는 어? 4x세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뭐로 나눴구나?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사람들 전부 다. 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0되는 값은 다 이거 생각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해. 맞죠? 그러니까 원래 값보다 2배 더 큰 걸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나오는 값도 2배 더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라 적어야 돼? 2x 이게 1차고 이게 상수고 이게 1차잖아 맞지? 상수는 마이너스 1x 적어야 돼. 이거 보고 적으면 망합니다. 언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언제 쓴다? 앞에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니잖아 지금. 1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이 값으로 나눠줘야 돼. 몫만. 알겠니? 자 2번 봅니다. 2번은 단순 계산 문제. 그냥 귀찮지만 해봅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되면 쌤이 숫자 가지고만 풀어줍니다. 나중에 좀 되면. 자 뭐로 한다?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3x 맞죠? 합시다. 최고차항 비교합시다. 일단 최고차항 비교하면 얼마 붙어야 돼요? 2x부터 해야 돼요. 2x 곱하면 얼마 되냐면 여기 2x 곱하면 2x의 제곱 여기 2x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여기 2x 곱하면 플러스 4x 맞니? 맞아요. 뺍니다. 빼면요 없어지고 빼면요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빼면요 13x고요 마이너스 3이에요. 알겠니? 그 다음 얼마 한다? 얘 3 곱하면 되나? 얼마 곱하죠? 이거 되려면 마이너스 3만 있으면 되나? 곱합니다. 곱하면요 마이너스 3x제곱이가 곱하면요 플러스 9x가 곱하면요 마이너스 6이가 또 뺍니다. 쌤 또 뺄게요. 또 없어지죠? 빼면 맞죠? 9 틀리면 안되죠 이제. 맞지? 끝났네. 얘는 뭐 할 거 할 게 없어요. 내가 일일이 계산했기 때문에 중간에 틀릴 게 없죠. 몫은 뭔데요? 맞나? 나머지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첫 단위로 나왔고 나머지는 저렇게 생긴다. 일단 다음 식 a 구하라 했지? 검산함, 검산식. 해볼까요? 식 한번 적어볼게요. 쌤, 원래 식은 이거야.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요. 뭐로 나눴더니? a로 나누었더니 뭐가 나왔다?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는요? 7x 플러스 10입니다. 자, 이 검산식 이해됩니까? 원래 뭐한데? 이렇게 쓰면 나눈 값하고 몫하고 뭐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하면 되지. 나눔 값하고 몫하고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 원래 값 나온다 맞지? 맞나? 그럼 이거 정리하라. 쌤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이거 원래 1차 방식 푸듯이 쌤 일단 얘부터 맙시다. 넘깁시다. 맞아요? 넘기면 어떻게 되죠?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플러스 7x 넘어오면 마이너스 7x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플러스 10 넘어오면 이해되나? 그럼 얘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까? 맞나? 그러면 쌤 a 어떻게 보여? 얘 나누기 얘 하면 이게 나오나? 얘들이 곱해서 얘 나왔다는 말은 얘에서 얘 나누면 얘 나오겠지. 맞죠? 아 그래서 a는요 어떻게 구합니다?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죠? 이거 나누기 뭐 하면 돼요? 맞니? 됐어요? 정리하자. 뭐 하면 돼요? 나눠서 해볼까요? 자, 3x제곱이지 3차일 수 없어. 비워주세요.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죠. 됐나? 얘는요? 되겠어요? 오케이. 합시다. 얼마 곱해요? x제곱. 그러면 x4제곱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3x제곱이가 맞죠? 다시 보는데 이거 중요한 거야. 너가 지금 좀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안 되면 지금 처음에 어떤 학년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연산부터 들어가요. 연산이 안 되면 뒤에가 오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면 힘들어. 그거 중3 때 무리수 모르고 시험 한 거니까 그 뒤에가 다 날아간 거야. 이거. 맞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고 해도 풀 수 있어요. 귀찮은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른 거야. 맞지? 귀찮은 거나 하기 싫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정리합시다. 빼자. 빼면요. 날라가, 날라가. 그럼 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날라가. 아니, 안 날라가네. 빼면요. 마이너스 6x제곱인가? 2x 하나 떨어져. 맞죠? 이제 뭐 하자? 최고치 만들자. 마이너스 x가. 맞니? 곱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가. 또 뭐 하자? 빼자. 빼면요.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맞죠?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인수분해 되는 거거든.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됩니다 말이야.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0 나와야 정상이죠. 맞죠?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남아. 당연히 나머지 뭐 나와요? 똑같은 거 두 개인데 빼버리면 나오겠죠. 맞니? 따라서 쌤, 이 몫이 뭐가 돼야 돼요? A. 어, A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식 A 구해버려요. 됐습니까?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조립제법 말해요. 쌤, 조립제법. 자, 딱 봐봐. 이제 문제 보고 바로 하는데 1번은 뭐 대충 하다 보면 나오겠네. 맞지? 2번은 조금 신경 한번 쓰고 봐야 되겠네. 왜? 2번은 왜 신경 쓰고 봐야 돼요? x의 어, 나누고자 하는 1차 식에 x의 개수가 1이 아니다. 맞지? 1이 아닐 때는 몫을 그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 거저 푸는 문제예요. 그럼 해봅시다. 맞죠? 생각할게요. 3 4 0 마이너스 5 이거 맞나? 맞아요? 해봅시다. 내려가면 4 곱하면 마이너스 6 내려가면 마이너스 2 곱하면 4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14. 맞니? 1차 얻기 때문에 0 잡아놨죠 쌤이? 끝났다. 자, 몫을 보고 보통 QX라고 합니다. X에 대한 식 얼마나? 오케이. 맞죠? 나머지는요, rx라고도 하고 r이라고도 하죠. rx하고 r하고 차이가 뭘까? rx는요, x가 있어야죠. 뭐 x 나기 뭐. 그냥 r은요, 숫자만 있다는 거예요. x가 없으니까. 그럼 몇 r 적어도 되겠죠. 왜? 숫자만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2번. 별로 안 가. 얼마 안 남았어. 자, 얘 하나 하는데요. 2, 마이너스 5, 5, 3이가. 어, 쌤, 이거 뭐 집어넣어야 돼요? 2분의 3 맞나? 2분의 3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2분의 3 집어넣자. 자, 좀 귀찮지만 해보자. 내려오면,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못 따라온다. 더하면, 2. 곱하면, 3. 얼마 나와요? 6. 맞죠? 정신 났죠, 이제 슬슬. 됐나? 정리합시다. 몫은요, 나머지는요,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죠? 나머지는 일단 6이래요. 맞지? 근데 몫은요, 중요한 게 뭐야? 얘야, 얘. 맞지? 실제로 계산했을 때보다 얘가 2로 더 나눈 값이거든. 따라서 실제 몫은 이놈에다가 뭐 하는 거야? 어. 나누기 한 거야. 그래서 점은 어떻게 돼?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맞지? 이거 애를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 다음식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곱과 나머지를 각각 qxr이라고 할 때라고 나왔죠. 맞니? 말하는 거 그대로 봅시다. 자가 쌤 fx를요 뭐로 나눴어요?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곱과 나머지를 qxr이라고 했어. 그러면 몫이 생길 거고요 더하기 나머지입니다. 다시 이거 검산식이거든요. 검산식입니다. fx를 뭐로 나눴더니 x-3분의 2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r이라고 하는데 검산식 하면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얘 더하면 얘 나오면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다음 더하기 r 하면 fx 나온다 맞죠? 검산식으로 푼다 했어요. 모르겠으면 검산식 떠올리세요. 됐나? 이때 이 fx를 뭐로 나누면 얘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해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이때 똑같은 이 fx를 뭐로 나눠버렸어? 3x-2로 나눠버리면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죠.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리 제거. 쌤, 봐봐. 얘는 x-3분의 2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온 거 같네.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하고 얘가 몇 배 차이나요? 3배 차이나 지금. 그러면 더 3배 큰 걸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 3배 작은 걸로 나오겠죠. 나머지는 아니야. 몫이. 맞나? 계산한다. 쌤, 얘가 3배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 목자리가, 여기 목자리 나왔지? 맞나? 여기 몫이야, 맞지? 그럼 이 목자리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QX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나눔 값이 3배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목도 3배가 줄어들 거야. 그래야 값 사라질 거 아니야. 됐나?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따라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래서 아, 쌤 목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QX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다시 이거 숫자 갖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쌤 2 곱하기 10을 내가 여기 두 배 해버렸대. 그러면 4 곱하기 얼마야? 2 곱하기 10이 얼마인데? 20. 그럼 이거 갖게 해주려고 하면 4 곱하기 얼마야 돼? 5 되지. 당연한 거야. 쌤 이거 얼마 했어요? 두 배 했네요 이 숫자. 그러면 이 숫자는 당연히 뭐야 돼? 나누기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같아진다 이 말이야. 맞나? 앞에서 두 배 챙겨 먹었으면 내가 두 배 떨어뜨려 줘야 되지. 그래야 같아지지. 똑같은 말이야. 얘가 세 배 늘었으니까 얘는 세 배 줄어들어야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정리되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얘는 별표도 쳐놓으세요. 학교 시험 기본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되겠죠?